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놀이터입니다. 오늘 언박싱해볼 실바니안 친구는 귀여운 고슴도치를 데려왔어요. 바로 아기 고슴도치의 요람입니다. 제 생일 선물로 받은 실바니안인데요, 너무너무 언박싱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언박싱을 시작합니다. 아기 고슴도치 요람의 구성입니다. 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귀여운 아기 고슴도치예요. 포슬포슬 고슴도치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볼 수 없는 고슴도치라던 것 같아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실바니안. 약간 흰머리가 난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번엔 고슴도치 요람을 살펴볼게요. 아기 고슴도치 요람 구성품이에요. 문인데요, 문이 고슴도치 모양이에요. 그리고 테이블까지 고슴도치 모양입니다. 너무 귀엽죠? 집 안에 이렇게 미끄럼틀도 있고요, 보시면 소파도 있어요. 가구가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집 뚜껑인 것 같은데요. 요람은 띄우고 채통이에요. 끼워주고 난로에, 난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귀여운 고슴도치 요람 완성되고요. 테이블도 이렇게 놔주면 작고 아늑한 고슴도치 요람이네요. 집안에 미끄럼틀도 있고 이렇게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난로까지 있어서 갖출 건 정말 다 갖춘 아기 고슴도치 요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슴도치 요람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침낭도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아기 고슴도치를 끼면 침낭이 됩니다. 추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귀여운 아기 고슴도치 침낭이 완성됐어요. 얼굴만 빼꼼 내민 게 너무 귀엽죠?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서 많이들 찾으시는 제품인 것 같아요. 고슴도치는 처음인데 진짜 부들부들 계속 만지고 싶어요. 이 귀여운 아기 고슴도치의 요람이 아기 친구들을 초대해봐야겠죠? 짠! 아가들과 함께 꾸며보았어요. 역시나 저는 이 상자에 있는 그림 그대로 하는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한번 꾸며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기 곰돌이는 아직 미개봉으로 가지고 있어서 사슴 친구로 대신했어요. 또 다람쥐 대신에는 귀여운 아기 페르시안 고양이가 들어있답니다. 고슴도치가 들어갔을 때랑 페르시안 고양이가 들어갔을 때랑 크기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구성품이 정말 알찬 아기 고슴도치의 요람이었어요. 날씨가 조금 풀리면 밖에 데리고 가서 야외 촬영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아기 고슴도치의 요람입니다. 이 고슴도치를 여기다가 많이들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실바니안 아가들 많이 데리고 외출할 때 되게 귀하게 쓰일 것 같아요. 아가용 사이즈로 되게 잘 나온 침낭이네요. 생일이 지난 지 한참 됐는데 정말 빨리 개봉해보고 싶었던 아기 고슴도치의 요람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고슴도치 아가는 실물로 처음 봤는데 앞으로 종종 애용할 것 같아요. 진짜 실물로 보셔야 하는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영상에서 담지를 못하겠어요. 오늘 언박싱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인형놀이터였습니다. Thank you.